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보호가 거두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안전벨트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얼마나 위험해질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닷은 어릴 때 다윗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유일한 에돔의 왕족으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에서 하닷은 왕실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바로 왕의 동서의 아들인 그누밧의 뒤를 이어 왕자처럼 성장합니다. 그는 탁월한 대우를 받으며 애굽의 사회와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편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닷은 자신의 고향 에돔과 가족에 대한 복수심을 키웁니다. 다윗과 요압이 죽은 후에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복수의 불씨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닷은 에돔을 재건하고 다시 힘을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바로는 하닷이 애굽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닷은 자신의 본능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닷의 움직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 하닷과 같은 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적들의 등장은 솔로몬에게 경고이자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자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하닷과 같은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삶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주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징계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행동은 점차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 기간은 평화와 번영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우상 숭배와 외국 여인들의 영향에 빠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을 목격하시고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늘 사랑과 교정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닷의 동기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과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닷이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에돔으로 돌아가 결국 솔로몬과 대적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하닷의 결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닷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닷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닷의 경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닷에 대적하는 모습은 솔로몬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이를 통해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도전과 시련은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닷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교훈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인지했다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그분의 뜻을 탐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진리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선순위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려 노력합시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교정,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때는 물론 보호가 거둬질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지혜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되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